열심히 군 생활하는 부인 어깨를 허닥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면? 안 돼요, 안 돼!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노터치! 군 복무 중 동료군인가 사랑에 빠진다면? 아, 이것은 운명!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군대가 장난입니까? 군 인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군 인권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국방 포커! 개그맨 황영진 씨. 충성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이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저 든든합니다 저희가. 네. 어깨가 든든하십니까? 네네. 오늘 군 인권에 대한 모든 것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법률 재판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 박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장금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 네. 우선 제가 앞서 그 상황에서 저희 둘이 모션을 취했던 그렇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멋있습니다. 제대로 좀 판단을 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아, 열심히 정말 군 복무하고 생활하는 후임이 너무 보기 좋아서 어깨를 토닥거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행위, 이거 인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인권 침해 소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 예. 다만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후임의 입장에서 선임이 어깨를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거나 원치 않는 경우라면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예.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임이 해당 행위를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인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임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이상 선임은 가급적 후임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후임은 해당 행위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적극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요. 군 복무 중에 남녀 군인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니죠? 아니, 당연히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글 세계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군에서도 일반적으로 남군과 여군이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시켜서 사랑에 빠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 실제로 군 복무 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부부 군인도 많습니다. 많아요.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무 수행, 또 타 장병과의 차별 방지, 공기관 확립 등을 위해서 이성 교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내 이성교제는 우선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상하 관계에 있는 이성 간 교제는 직책이 만료돼서 지휘관계에서 벗어난 후에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교육기관의 교관과 피교육생 관계에서의 이성관계도 교육이 끝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요거 인권침해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인권침해 아니에요? 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지만요. 네. 그 간통죄가 폐지된 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형벌권으로 처벌하는 게 과도하기 때문인 거지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 그런 행위가 가미가 된다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인인 경우에는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걸로 봐서 징계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 불륜한데. 예. 아, 우리 국방 개그맨 영진 씨 네네. 오늘 국민을 대변해서 그렇죠. 질문을 정말 잘 좀 배우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게 많으시네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 하셨습니까? 저도 좀 하면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저스텐 미닛. 자, 국장님. 올해부터 말이죠.
123년 만에 이 영창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날카롭죠 지금? 네. 그런데 왜 이 얼차례는 폐지가 되지 않는 겁니까? 뭐 엎드려 뻗쳐라,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군장 메고 한 바퀴 돌아 막 이런 거 이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네. 얼차례는 병사들의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교육을 통한 교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병사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징계 처분을 하기보다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신 수양,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체력 단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가벼운 처벌의 성격을 띈 교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우리 영진 씨가 말씀하신 얼차려는 과장된 드라마나 코미디의 한 장면이고 그렇지.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아, 얼차례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 그렇죠. 옛날이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네. 예. 그리고 얼차례는 반드시 정해진 얼차례 규정에 따라서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얼차례 규정은 여기를 보십시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차력 네네. 규정을 보니까 네네. 저 같은 허약체질. 제가 이 팔굽혀펴기 다섯 개도 안 됩니다. 변호사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장병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차력 규정도 좀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지금 보이는 저 정도의 그 수준은 군인이라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이라면 당연히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군인은 그 전쟁을 대비한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력 단련이라는 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받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체력 단련이지만 얼차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비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네.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차려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병사들의 그 체력 상황과 당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고참이 화난다고 막 엎드려붙여 이거는 이제는 없어줘야 되죠. 이건 없습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장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인권과 군인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그렇죠. 규정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 다만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법률로서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공복무 중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직업 선택의 자유, 국방군사 사항에 대한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특정 목적을 가진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국장님께서 네.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영진 씨, 예, 예. 오늘 국민의 눈과 예, 입이 예. 돼서 막 질문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많습니다. 그런데 예, 예. 또 장병들의 눈과 입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르시죠? 제가 네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국방인권 모니터단. 군 인권을 지키는 따뜻한 시선 2020 국방인권 모니터단이 선발됐습니다. 군내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아이디어를 더해주는 국방인권 모니터단. 특히 올해는 부대 방문이 예정돼 있어 더욱 실질적인 제안이 기대됩니다. 오늘 네. 멋진 두 분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인권 모니터단 요원 같지 않습니까? 모니터만 하시는군요. 종이. 예. 장구목 씨, 네. 어떻게 이제 국방인권 모니터단에 지원하게 되셨는지 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각 군의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군 내부를 오고 가면서 제가 느낀 점은 군 인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정책이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폭력 예방 교육 간에 장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강사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아, 혹시 이제 여군 출신이십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아. 군 내 상황을 잘 알고 그렇지. 계신 겁니다. 전문가예요. 예, 예. 예, 예. 김지현 씨는요? 네, 저는 육군 제3포병여단에서 이미 의무복무를 마쳤었지만 대학 유학 도중에 잇따라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으로 재입대를 결심해서 다시 해병대 장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군번이 두 개이고 네. 그렇게 병사와 간부 모든 생활을 다 겪으면서 군인권에 대한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장병들을 너무나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지금은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한때나마 몸담았던 군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제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체험도 많으신 분들, 국방부에서 국방인권모니터단 요원들을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국장님 2014년에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간 활동 중요한 거 몇 개 소개해 주시고요. 네네. 또 올해는 이렇게 잘 선발된 요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도 있으시죠? 아,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는 2014년도부터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제7기로 그동안 총 600여 분이 인권모니터단을 거쳐 가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내놓으신 인권 관련 제안이 모두 520여 건에 우와. 이르고 작년만 해도 112건의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중 채택된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채택된 제안을 보면 국방인사정보라는 군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입력 항목으로 되어 있는 총 36개 개인정보 중에서 국방정책 운용상 필요한 10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 종교나 가족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2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든지 일부 부대에서 근거 규정 없이 예컨대 문신 흔적 같은 용모에 따라 특혜를 분류하던 차별적 실무 관행을 철폐한 것이라든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내셨군요. 네. 올해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앞서 언급하신 대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네. 오늘 나오신 두 분처럼 경험과 열정과 능력을 두루 갖추신 훌륭한 분들을 선발하게 돼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동안 장병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량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 모니터단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예리한 시선으로 숨어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발굴해내고 개선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니터단 중에서 SNS를 운영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우리 군인권의 현 주소, 군의 인권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국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인권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뭐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물론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자유롭게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인권 침해를 당하는 우리 병사들이 있다면 큰일 난 일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르면서 아 타자 나타 이럴 수 없는 거고 배트맨처럼 막 빗을 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저희가 소리쳐 부를 뿐이 있습니다. 바로 지포님을 불러야 됩니다. 국방의 모든 것 지식 포커스. 마음을 훔쳐 달아나면 죄인 죄죠. 예, 마음을 훔쳤으니까 범죄 신고.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화재 신고. 지포 제작진이 깡패라디를 시키면 적당히 좀 해요 좀. 여러분은 군 인권 침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야,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어? 야, 그렇게 피고 싶으면 10개씩 펴. 인권 침해! 이런! 인권 침해! 말하지 않아도. 야, 알지? 삼촌으로 먹어. 칠씨, 빨리 먹어. 인권 침해! 밤마다 불침번이 자꾸 생활관을 들여다봐요. 어, 이건 모르겠는데? 헷갈린다고요?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군 인권 지킴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 군 인권 지킴이를 검색. 가장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딱! 장병 인권침해 구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인터넷 국방 통합 인권 시스템 군 인권 지킴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 같다면 그래, 결심했어. 전화 상담을 해볼 테야. 스텝 1.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화번호 확인하기. 스텝 2. 전화번호 입력하기. 스텝 3. 통화가 연결되면 상담받기. 아참, 상담은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이 직접 해준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상담 좀 받으려고요. 지포 제작진이 자꾸 이상한 거 시켜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못하겠어요. 전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은 여기서. 원하는 본부도 선택 가능. 이것저것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다 필요 없이 여기로 전화 거시면 됩니다. 이 번호 모두 직접 상담이 가능한 군 법무관 직통 번호란 사실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인권 침해 구제를 받고 싶다면? 그래, 결심했어. 방문 상담을 할 테야. 이 중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군 인권 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 확인. 다녀오겠습니다. 아, 방문 상담은요, 면대면 상담과 진정서 제출 중 선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결심했어. 군 내부망과 인터넷 모두 신청 가능한 온라인 상담입니다. 소속, 군번, 이름, 성별, 이메일에는 필수 기재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상담 희망부대의 경우는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유형 역시 반드시 기재해야겠고요. 제목과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는 처리 여부 확인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하므로 메모 또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면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요. 접수, 처리,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 문자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정도면 완벽 해결 인정? 완전 인정. 잠깐만. 군 인권이 보장되면 전투력이 저하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무슨 말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 내 인권 무시가 전투력을 떨어뜨린다는 교훈을 얻었는걸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서는 전쟁 범죄 프래깅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건 군 인권에 둔감했던 당시의 과도한 군사 규율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 직후 징집제 폐지와 군 인권 보호 대책을 세웠단 사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병사들은 인권 개선이 군 기강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답했고 간부들 역시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 역시 지휘 서신 11호를 통해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장병들에게 인권 보장은 필수 그 자체. 개개인의 인권이 국가로부터 존중받는다면 국가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더욱 강해질 수 있겠죠. 물론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군 인권 존중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스스로 존중! 그리고 타인을 존중! 지금 당장 존중! 군 인권 존중! 저기요, 이것도 인권 침해 아니에요? 나 진짜 못하겠어.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상담이 필요할 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군 인권 지킴이 잊지 마세요. 찍찍! 아, 군 인권 지킴이.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정보 그리고 인권 침해 이거 해결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을까요? 제가 복무했었던 해병 제1사단의 경우는 군 인권 지킴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권 교육을 통해서 이미 언급이 수차례 되어 왔었고 저 또한 부대 인권 교관으로서 이 제도를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지 활용도까지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대원들을 면담하는 과정 중에서 공통적으로 대원들이 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꺼리는 이유들을 말을 해줬는데 첫 번째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비밀 보장이 잘 안 될 거라는 염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문제 개선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고나 상담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우리 그 모니터위원분들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어깨에 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네. 약간 당황하신 건 아니세요? 자, 근데 지난 7월 1일부로 이 그 휴대폰이 전면적으로 다 허용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변호사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장병들이 일가 후에 휴대폰을 쓸 수 그렇죠. 있게 됐으니까 네. 이 군 인권 지킴이가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군 장병들의 인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마침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인권 모니터단 분께서 군 인권 지킴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모바일 전용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예. 이런 제안을 하셨고 지금 채택이 돼서 전산 담당 부서에서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섭니다. 예. 아,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상담은 누가 해주는 건지 궁금한데 우리 국장님이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아, 국장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 누구 있습니까? 어, 그래요? 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네. 뭐야. 아니, 저기 저분은 저기 공을 쓰셔. 저 TV 유치원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과 함께. 네네. 아, 사실은 뭐 우리 황영진 씨가 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장병들의 인권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공입니다. 아. 네. 곰이 인권 상담을 한다? 독특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네. 곰. 근데 인간이잖아. 네. 곰인. 아, 곰인. 아, 그렇게 해서 인권 상담을 네. 담당, 인권 고민을 네. 저에게 미, 인고 미 이렇게 해서 제가 국방부 인권 상담관 정식 캐릭터입니다. 아, 아 이제 벗습니까? 그리고 네. 아. 법무관 손광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네. 변호사님은 인고 미 알고 계셨습니까? 아, 인고미는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네. 벗으시니까 누군지 알겠네요. 네. 아, 원래 알고 있는 알던 분이세요?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번에 저렇게 곰 쓰고 이러신 분이에요? 네, 좀 그런 성향을 내적으로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지금 인고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국방부 관계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시군요. 변호사 네. 자격을 갖춘 우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아~ 군 법무관입니다. 네. 영진 씨도 우리 네. 교수님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직접 물어보시죠. 제가 질문 한 번. 예리한 거를 좀 몇 개 뽑아왔어요. 법무관님.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좀 어떻게 언지를 안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거죠. 어려움으로 네, 갑니다. 네, 네. 예. 자, 요거 제일 어려워요. 포상휴가를 모두 저축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전역 전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역 휴가가 금지가 된 거죠. 결국 전역 전에 포상휴가를 받아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권 이거 인권 침해 아닙니까? 좀 이제 그 좀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긴 한데 우리 포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휴가권이라는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영과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거나 했을 때 지휘관이 주는 혜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공익적 차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되는 그런 공익적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제한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인권으로서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깝다. 역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이게 항상 저를 찾는 장병들이 많기 때문에 장병들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기 많으시군요. 그럼요. 네. 저를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갈 거야. 네, 네. 앞으로도 멋진 역할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예. 아 정말 임금희 씨 오늘 네. 정말 처음 만나 뵀는데요. 네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지현 씨 네. 군 복무 중에 예. 부대 상담관 역할을 수행하셨잖아요. 네, 중대장직을 수행하면서 두 차례 걸쳐 국방대학교에서 주관했던 인권 교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네. 또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많은 장교 부사관 간부님들도 동일한 교육을 받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사례가 중하거나 심대하거나 혹여 그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까지 확대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실무진들은 분명한 한계를 느낍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휘관 간부님들이
수시로 관련 사항들을 자문을 요청하고 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창구가 생겼다는 네.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고무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그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인 아닙니까? 네.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군 복무관 분들에게 바라는 점, 네. 날카로운 얘기도 좋습니다. 한마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대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 임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인권 침해다. 그러면은 현행 규정 안에서 이거 조치할 것이 있느냐. 그럼 빨리 조치를 하고 그리고 현행 규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이 제도 개선이나 규정 보완 그런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결국 인권 침해는요 뭐 법률적인 해석이 전제가 돼야지. 나머지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군 법무관들이 이런 그 인권 지킴이를 통해서 법률적 해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인권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또 적절한 후속 조치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있죠. 그렇죠. 뭘까요? 바로 의식 향상, 더불어서 병역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병들은 군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지난 군 생활을 돌이켜보건데 확실히 장병들의 군 인권에 대한 인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거나 지나쳤던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와 함께 군 생활을 했었던 신세대 소대원 그리고 중대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하고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그런 대원들의 확실히 달라진 군대, 그 군인권에 대한 태도 때문에 저 또한 군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좀 날카롭습니다. 네. 양심적 육식 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분들이 입대를 하면은 밥하고 뭐 김치만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군이 좀 시대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백종원 씨가 좀 여기 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지사적으로. 안 됩니까? 이런 거? 네. 예, 이 비건이라고 하죠. 네. 채식주의자들이 민간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사이도 예의일 순 없는데요. 20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무하게 된 이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채식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채식주의 식단을 요구했는데 교도소 내에서 이제 단체급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맞는 식단을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 비건이라는 건 채식주의라는 거는 그냥 종교적 신념이 아닌 너의 그냥 개인적 취향이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걸 국가인권위원회에 네. 이제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취향일까요? 아니면은 헌법상 권리일까요? 헌법상 권리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더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거는 다양성의 기반을 둔 개인의 취향이 아니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법무부 장관에게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단을 배려하라고 권고를 이미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채식주의 장병들을 위한 식단을 배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럼 실제로 그런지. 국장님. 네네. 네. 어떻게 솔직한 답변 주셔야 돼요. 콩고기 같은 거. 콩고기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네. 흔히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선천적으로 체질적인 이유라든지 후천적으로 개인적인 신념 또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최근 장병들의 다양한 식생활을 존중하고 건강한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체식 네. 예컨대 야채, 과일, 두부, 두유 등 이런 거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네. 장병들의 고충이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먹여야 전투력 향상 가는 그렇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
장병들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신세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노력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국방부는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홍보원, 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장병들이 인권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는 리얼 병영톡 행군기 프로그램과 예. 인권 교육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 콘텐츠를 IPTV에 탑재해서 부대 생활관 등에서 장병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대표적인 인권 상담 사례를 요즘 세대의 취향에 맞게 웹툰으로 제작해서 교육 자료로 예. 활용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흔히 맹인 안내견으로 잘 알려진 골드 리트리버 예. 강아지가 등장을 해서 각 사례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해군 소속 병사 A입니다. 야, 저런 무시해 무시해. 부대 안에서 집단 따돌림을 겪고 있어요. 따돌림은 전입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허리디스크네요. 허리디스크를 판정받은 직후부터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그렇게 태어나지 마라. 네가 허리디스크라고? 웃기시네. 예. 그뿐만이 아니라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꾀병 아니야? 가해자 두 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저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부대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단 따돌림은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키며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학대입니다. 병사 A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가해자들은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부대 관리 훈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해요. 피해자는 의사를 고려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사한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예. 기대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처음으로 네. 우리 인권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했었는데요. 군 인권성과 인권 슬로건 두 개 부문에 2천 명이 넘는 장병이 참여할 만큼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인권성은 지금은 제대했습니다만 당시 상병이었던 변현민님의 꽃이라는 곡이 대상곡으로 선정됐고 슬로건의 경우는 최승진 중위의 존중은 제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슬로건은 인권 교육 자료에도 활용하고 있고 소소한 기념품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권송 같은 경우 전 군의 예하부대에 배포해서 매주 1회 이상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예. 국방부의 경우도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들려주고 있는데 인권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인권송은 좀 낯설어요. 인권송 뭐 군가 같은 네.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국장님. 네. 궁금하세요? 네. 네. 궁금하시면 뮤직 큐. 뮤직 큐 갑니다. 내가 지금 밝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작은 행동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죠. 생각 없이 뱉은 말과 가사도 좋고 리듬도 좋은데 좋고, 예.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이제 개가수거든요. 이어리스해 이러고 불렀었는데 요거는 제가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국장님 손을 왜 이렇게 들으셨죠? 안전 얘기인가요? 예, 작년에 호응에 힘입어서 네. 올해도 새로운 콘텐츠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검토 중인 단계이기는 한데 네. 바로 앞서 들으신 인권송에 대한 뮤직비디오와 인권 캐릭터 분야입니다. 인권 캐릭터 경우 아까 깜짝 출연해준 우리 인고미 네. 곰 캐릭터와 그렇죠. 인권 웹툰에 나오는 리트리버 강아지 컨셉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기획 중입니다. 당선작으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 인권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니까 영상 제작과 캐릭터 디자인에 재능 있는 우리 장병들의 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장금옥 씨, 장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어떤 게 있을지 이제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부대 내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대별 지휘관 주도하에 스스로 생각하는 인권 감수성이라는 이런 경연 대회를 개최해서 네.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면 부대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고 또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 이런 목표나 효과가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디어가 막 슬슬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죠. 부대 방문이 제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비대면 시대 장병들의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김지연 씨, 비대면 시대 장병들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시점에서 오히려 유무선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 인트라넷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면 상담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직접 대면해서 하는 상담에 비해 상담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렇죠. 실제로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해보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뭐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어떻습니까? 국방부 계획은요? 네, 그러잖아도 국방부에서 현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 내 외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군인권 지킴이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상담과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고요. 국방부하고 각 군인권과에서는 우리 법률 전문가인 군 법무관을 통해서 적시적인 전화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육군인권존중센터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권 상담 채널을 개설했고요. 24시간.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서 장병들이 제기하는 고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특별히 장관님께서 인권 관련 무슨 주간 회의를 했다는데 어떤 겁니까? 좋은 질문해 주셔서 장관님이 직접 군인권 관계관 회의라고 해서요 국방부의 법무 인사 복지 분야의 국장들과 각 군 법무실장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각 군인권센터의 조기 구축과 운영 등 여러 가지 인권 업무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차관님이 주관이신데 이번에 특별히 장관님께서 주관하셔서 첫 번째로 인권 보호와 군 기강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한 기본 자세, 인권 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준수, 그리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인권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장관님 멋집니다. 멋져요. 정말 끝으로요. 인간 친화적인 병역 문화 정착 이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군 관련된 인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언, 바람, 다짐, 당부 다 좋습니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병역 문화를 위해서 정확한 지식 전달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와 그리고 정책이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열심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세요. 국방인권 모니터단 정의 요원이십니다. 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전역을 한 후에도 군인권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자 제가 가장 동의할 수 없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놈의 인권 타령하다 군대를 보이스카우트로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아, 보이스카우트까지 가네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비슷한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첫째로 이 말에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죠. 그리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 인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부분은 이렇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권이 보장된 장병들의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기초로 해서만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강력한 전투력 그리고 강력한 국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국방 파이팅. 예. 네. 국장님. 국장님. 정말 대단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니터 회원들이 날카롭습니다. 예, 예. 우리 국방부와 쿠는 인권 모니터단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면서 우리 장병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보호의 주체도 침해의 주체도 결국은 우리 군 구성원 모두입니다.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의식이 내면화돼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인권 슬로건 존중은 제노웨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와 같이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우리 병영의 진정한 제노웨이와 전력 향상이 뒤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장병 개개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요. 부모님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국방 존중, 즉 인권 존중 센터도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네. 네. 할 말씀 많으시겠지만 좀 네. 네, 의견 주십시오, 간단하게. 네. 저는 장병들의 군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입이라는 거는 장병들이 다른 장병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장병들의 인권이 향상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방 포커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든든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해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아, 국장님, 그 2019 국방 인권 슬로건 다시 한번 외쳐주시면 어떨까요? 좀 큰 소리로요. 감사합니다. 네. 존중은 제노웨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이 슬로건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존중은 제노웨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네, 이 슬로건 가슴에 대해 새겨보면서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못해.